딸 아이가 몸이 많이 약했을 것 같다. 예, 아, 맞죠. 네. 지금 괜찮을 것 같고, 예, 어릴 솔직히. 때 되게 많이 약했고, 그죠? 예, 근데 다른 게 아니라, 갑자기 저희 딸이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,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봤는데, 결혼? 네네. 뭐, 지금 결혼하기에는 좀 이르다. 근데 점집에서 뭐 이렇게 철학점을 본다고 드나들더니, 거기에 그 분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,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몸만 상하면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게 뭔 소아마비 소리야? 몸만 성하다. 그 남자분 전 보시는 분이 소아마비인가 보더라고요. 근데 제 입장으로서는 소아마비면 구순 못할 텐데, 그러면은 점은 본다는 거지? 예, 철학점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당은 무당인데 점을 보는 것 같다, 내 보니까. 아, 그래서 신명 철학이라는데, 신을 모시면서 철학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.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딸 하나 있는데,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좀 못하도록 빼놓고 싶기도 하고, 너무 속상해요.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제 딸은 27이고요. 그 남자애는 한37 정도 되는 것 10년 차이. 같아요. 네. 그냥 아래도 비춰요, 사실은. 나중에 이게 딸이에요. 들어간 네. 거야. 얘기해 준데 이유가 있어요. 억장이 무너지겠다. 응? 직업도 그래 뭐 반박수라고 할게요. 응? 네. 뛰지 않으니까. 그래도 뭐 점쟁이니까. 점쟁이에 뭐 누가 좋아하겠어, 솔직히. 아, 나도 점쟁이인데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서러울 때도 있어요. 또 거기다가 또 몸도 성치 않다 하니 억장이 무는단 말도 내가 보기엔 충분히 인정되고 이해되는데, 충분히 인정되고 이해돼요. 그런데 이 딸한테 좀 물어봅시다. 어렸을 때 몸이 좀안 좋았죠? 네, 엄청 안 좋았어요. 이딸 자살시도 몇번 했어요? 네. 맞아요? 네. 그죠? 한 번도 아니고. 예, 몇번 했어요. 그죠? 직업은 뭐예요, 딸이? 직업은 뭐 연구 문신 같은 거 그런 거 해요. 반영구? 네. 직업을 참잘 정했다. 어쨌든 간에 피를 봐야 되는데, 지피 보지 말고 남의 피를 봐야 지명도 길지. 아, 그래요. 떼워지고 사고 수도니. 내가 보기엔 지금 참잘 잡았는데, 네. 지가 더 이상 지피를 보지 않으려고 숨는 것 같아. 이게 딸이라고 했지. 네. 예, 내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뭐 절간은 아니지만, 딸이 어렸을 적에 점본적 있어요, 없어요? 어렸을 때는 제가 그냥 우연히 한번본 적은 있어요. 어떻게 될까? 뭐 아이 미래가 어떨까 싶어서. 거기서 무슨 살이 있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? 예, 뭐 그런 얼핏 들은 것 같아요. 아, 기억은 잘안 나는구나. 네. 내가 그냥 또 그러면 얼핏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지 못해. 나도 얼핏 또 얘기해 줄게. 네네. 천살이라 한다, 쉽게 얘기해서. 예? 아, 뭐 네. 사주에서 얘기하는 얘기겠죠. 천살, 한마디로 그냥 무당들이 말하면 그냥 급살이야. 예? 쉽게 얘기해서 뭐냐,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냥 갈수 있는 사주야. 천재지변이라 그러잖아요.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를, 그 천사라고 한다고 그냥 얘기하기 쉽게 표현합시다.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엔 사주제니까 그걸 봤을 것 같아. 쉽게 얘기해서 이 사주 보신 분이, 분이라고 할게, 이걸 본것 같아. 근데 딸도 느꼈을 것 같아. 왜냐하면 딸은 항상 자기가 이제 반영구를 하고 뭐 한다고, 아까 뭐 한다고 했잖아요. 느꼈지만 아직까지도 살고 싶지가 않은 사주야.
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울증 많고 아, 네. 그래서 내가 자고 막 있을 때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긴 하거든요, 밤에. 그죠? 네. 왜? 맞아요. 일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지만 지가 찌르는 걸참 잘한 거야. 이거 안 했으면 직업이 없어.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줄게요. 없을 수도 있었어. 내 말은 아까 맞아요. 아 그죠? 네. 인정하네. 네, 그럼 나도 맞아요. 말하기 편하게 네. 내가 아까 본인의 심정은 이해도 되고 인정도 된다고 했잖아. 네. 사익감을 봤을 때 하지만 하고 지금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냅두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냥 냅두는 게 편할 지명 길려고 지가 절간에 기어 들어간 거야. 벼락 피하려고 하늘에 벼락 맞는 사주란 말이야. 쉽게 얘기해서. 네. 그래서 예, 지가 지명 길려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기어 들어간 것 같은데 네. 그냥 거기서 내가 보기에 사는 것도 사람을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깝겠죠. 자식이 근데 이렇게 상대 근데 내 자식도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 있죠. 네. 평범한 사람하고는 못 살아. 살다가 부딪히면은 진짜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무서운 일들 많이 봤죠. 네. 멘탈이 그래. 그리고 그 또한 오래 데리고 못 살아. 본인도 힘들었지. 뭐 자다가도 들여다본다며. 네. 일어난 것도 신기할 정도의 딸이 어떤 온전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야. 아,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러면 없어. 그러면 지 목숨 위해서 그냥 두라는 내가 거죠. 보기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지가 살려고 신점 밑으로 들어간 거야. 아예 그냥 비는 곳에 있는 거겠지. 번개 피하는 지붕이야, 거기가. 그러면 차라리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생각을 본인은 못 했을 건데 네, 무당이 못했죠. 아니니까. 지금 여기 와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네요. 그냥. 살리는 길은 그래 맞아. 얘 딸은 지금 멀쩡하지만 에. 정신이 멀쩡하진 않거든. 근데 저도 항상 심리 불안하거든요. 상태가 혹시나 또 오늘은 잘못됐을까 싶어서 밤에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천재지변을 피하려고 네. 내가 보기에는 안전한 지붕 밑으로 들어간 격이니 그 아, 상대가 누구든 간에 내 네네. 딸을 그래도 살렸다. 내 딸이 거기서 살수 있다. 너 살렸다기보다 살수 있고 있는 곳이구나. 벼락을 맞지 않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주고 네.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리고 지금 비추는 그 상대도 남자 네.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.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이진 않지만 네. 그래도 내가 보기엔 괜찮다. 알았죠? 아, 네. 차라리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내려놔야 돼. 그게 딸을 살리는 거고 딸이 내가 보면 잘 찾아 들어갔는데 뭐. 그래서 아까 초점 제가 이게 딸이에요 보라 했잖아. 예. 예, 얘가 밑으로 들어갔어. 그러면 지가 살려고 이 밑으로 들어간 거야. 네.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아, 내가 보면 네네네. 그냥 거기까지만 볼게요. 오늘 아, 제가 네. 손님이 많이 감사합니다. 밀렸으니까. 네. 알았지? 아,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